마지막 식사네. 어땠어? 왕경? 재밌던데? 떡다리냐. 어?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.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계약 커플이지만 그래도 내가 신경 써줄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잖아. 로맨틱하다. 로맨틱하다. 멋진걸? 저 멘트 너무 마음에 든다. 너무 마음에 든다. 신경쓰인 바쁘겠다. 하나 누나 마음은 어땠어요? 하나 누나 마음. 아니 어제는 진짜 어색했었는데 어제 난 언제? 어색했어 처음에? 어색했었지. 너 뭐 뭐 얘기할 때 엄청 다정하던데. 아 어제 처음에 어제는 어색했다고? 어색했는데 아니 어제 나 처음 만났을 때 얘기잖아. 우리 둘만 있을 때 와서 이래 꿈이 각도가 나오지 않아 이렇게 촬영 오기 전부터 막 부담스럽게. 근데 오늘은 되게 편하더라고. 편한데 이게 일을 같이 하는데 우리 연애사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안 했던 얘기들 그냥 나오더라고. 꼭 그냥 이게 편하니까 나오는 이게 그냥 두 사람만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대화가 나오더라고 오늘 일을 하는데. 아 이랬어. 이랬지. 우리가 봐도 이쁘더라. 그림도 이쁘더라. 혜경이는 뭐 선배로서 뭐 묻고 싶은 거 없니? 어디까지 갔어요? 어디까지 갔어요? 뭐야? 너희 어디까지 갔어? 너희 어디까지 갔어? 우리 포옹까지 했지. 뭐까지 했다고? 포옹까지 했어. 포옹? 포옹까지 갔다고? 그래. 아 그럼 갑자기 궁금하네 나도. 두 분은 어디까지 갔어요? 우리? 아니 근데 우리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아직 진도는 많이 못 뺐어. 아니 지금 해볼래? 못 뺐다. 못 뺐다. 못 뺐다. 형 약간 전문 용어 들어가셨는데요. 예. 얼만큼 빼고 싶었어요? 형은 얼만큼 진도를 빼고 싶었어요? 우리가 자연스러운 스킨십 정도? 그게 어느 정도예요, 형님? 보여줘 봐, 어떻게 하는 건데? 어느 정도예요, 그 형님 자연스러운 스킨십 보고 그러니까 뭐 뭐 이 정도? 부럽다. 난 내가 늘 먼저 했는데. 두 커플 너무 오라요. 더 오를 수가 없어. 다가가도 돼? 아직 안 왔네? 어 이거 뭐야? 다가가도 돼? 뭐야? 아니 여기 드라마야? 진짜 사귀면 재밌겠다. 아 둘이 진짜 근데 좀 약간 설렌다 보면서. 그러니까 내가 근데 진짜 두 분 비주얼이 너무 좋아. 비주얼이 너무 잘 어울려. 이게 아니고 오빠가 이렇게 딱 잠자게 딱 있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어울린다. 아니 그 여자들은 로망이잖아.